반갑습니다. 열펌킴 어만드립니다. 오늘은 스파이럴로 해서 다대펌을 할 거거든요. 네,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보시면은요, 곱슬이에요. 친수석 곱슬에다가 모발은 좀 가늘어요. 중간부터 모발 끝까지는 손상이 심해요. 네, 경화도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1차적으로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장님들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이런 어려운 모발을 만나면. 네, 고민하실 거 없어요. 그냥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으셔가지고 기존에 펌을 해서 경화되고 손상된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전처리 없습니다. 전처리 없이 그냥 C3에다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 넣어서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모근에서 한 지금 네이프 쪽에는 한 3분의 1이 그냥 손상모예요. 염색으로. 그 대신에 곱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C2에다가 C2는 건강모거든요. 자 C2에다가 어떻게 해요?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도포해요. 그 다음에 요 경계선이 있잖아요. 이 경계선을 어떻게 해요? 그냥 쭉 네 이렇게 빗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피카는 전처리가 없어요. 피카는 전처리 없이 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0분 열처리하고 다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지금 10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요. 다시 한번 컬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펌이 나오긴 나오고 있지만 약간 뭔가 환원제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손상이 있지만 저는 피카의 C1 pH 9.5짜리로 강곱슬 펌제예요. 여기에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해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예, 걷어내기 위해서 살짝 지금 새로운 신선한 환원제를 한번 이렇게 해서 도포해서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세요. 자 걷어내 주시고요. 자 pH 9.5짜리 C1입니다. 네 와우 어때요? 하나도 무너지지 않으면서 예, 더 좋아지고 있어요. 반짝반짝 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약도 어떻게 환원제도 듬뿍.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pH 9.5짜리가 들어간다면 지금 녹아야 돼요. 그죠? 우리 상식적으로. 근데 어때요? 예, 피카의 미친 연화입니다. 파워 소프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미쳤다 그래요, 다들. 예, 연화를 이렇게 보냐고. 근데 깊숙이 보셔야 돼요. 연화는 열펌에 있어서 원자님들이 깊숙이 진하게 보셔야 예,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그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때요? 지금 녹지 않죠? 단단하게 있어요. 아까 여기 손상이 돼서 빗질이 안 됐어요. 근데 어때요? 단단하죠? 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5분 방치한 후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네, 점점 네,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 하고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인 네, 케라틴 폴리 네,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
열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클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클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네.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네,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펌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파이럴 네, 좌측 파트입니다. 자, 17mm를 가지고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파이럴도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그냥 자, 지금 이렇게 연기가 나는 건 제가 수분 조절을 위해서 네, 그 폴리를 뿌렸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스파이럴을 하실 때는 조금 릴렉스하게 해주세요. 자, 이거는 층이 많아서 네,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천천히 그냥 기다려주세요. 네, 뜸이 들면서 예, 이 층이 많은 것들이 네, 이렇게 돌아갑니다.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요 끝뜸이 이렇게 층이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쭉 그러니까 천천히 예, 끝뜸을 하나하나 신경 쓰시면서 네. 자, 스파이럴 급하게 해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이렇게 천천히 그냥 이렇게 조금씩 끝뜸을 들이는 의미로 요 끝이 자층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세요. 자, 붙이기 작전이에요. 웨이브를 좀 더 강하게 내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자, 쭉 해주시고요. 자, 자, 천천히. 네, 다 됐어요, 이제. 네,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시고요. 빼실 때는요, 이렇게 한번 살짝 밖으로 하세요. 반대로.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 자, 좌측 파트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첫 뜸이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건조가 되는 게 조금 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놔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감아주세요. 그 다음에 층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층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는 천천히 네, 뜸 끝이 이렇게 끝들이 있거든요. 그 층이 나는 것을 예, 저희가 끝뜸식으로 네, 2초씩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카의 이 롱 아이롱으로 지금 17mm로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하시면 피카로 하셔서 예, 스파이럴도 예, 굉장히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우리 샵만의 어떨까요?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 샵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머만들이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예인 덮개에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돌돌돌 한번 할까요? 자, 두 바퀴. 쉽죠?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자, 다 됐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돌리셨다가요. 물론 이렇게 해서 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살짝 이렇게 빼신 다음에 뒤로 그럼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네, 여기를 잡고 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17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빗질도 한번 곱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쉽게 하자고요, 원장님. 자, 여기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이제 이 뜸이 이 수분이 전부 다 날아가야 네 와인딩 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 끝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 있잖아요. 이 끝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도 맞추고 여기도 맞추고 여기도 맞추고 여기도 맞추고 2초씩 예, 끝뜸을 들여주세요. 이렇게 네 약간 그 이 스파이럴 하실 때는 약간 릴렉스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요. 천천히 돌려주세요, 원장님. 끝이 다 들어가야 돼요. 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말기 때문에 네, 끝이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뜸을 들이면서 하셔야 돼요. 네. 자, 끝이 이제 다 들어가려고 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2초씩. 네, 2초씩.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피카의 연예인 덮개 효자 매뉴얼이죠? 자, 얘를 덮어주세요. 덮개 아이롱입니다.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두 바퀴 돌려주세요. 자,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네. 자,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펼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딱 잡으시고요. 이렇게 뺐다가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빼시면 되겠죠?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자, 좌측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측으로 할 때는 그대로 그냥 잡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아, 좌측으로 할 때는 왼손으로 해야 되나 오른손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내가 좌측으로 할 거다 하면 어떻게 해요? 얘를 이렇게 글러브를 반대로 우측으로 할 거다 그러면 글러브를 똑바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이거는요 피카는 봉이 길잖아요. 피카만이 할 수 있어요. 피카만이 쉽게 네 피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층이 많아졌네요. 층이 여기도 있고 계속 있어요. 네, 우리가 요즘에 질감 처리나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끝뜸을 천천히, 얘도 끝뜸이고 얘도 긴 것도 끝뜸이에요. 그러면 이 긴 거에만 맞추는 게 아니라 짧은 거에도 끝뜸을 맞춰 주셔야 돼요. 자, 천천히 자, 끝뜸을 네, 자, 오랫도록 해왔던 머만들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스파이럴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살짝 가려주고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이제 돌돌돌이죠? 자, 다시 한번 17mm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오, 벌써 다 됐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펼쳐주셔서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놓으시고요. 그리고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실래요? 굉장히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중화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화 후에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네, 어때요? 스파이럴 굉장히 잘 나왔죠? 네,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왔습니다.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도 네, 거의 완전 건조가 됐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펼쳐 볼게요.
스파이럴로 해서 네, 제가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네, 어때요? 네, 굉장히 아름답게 잘 나왔죠? 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완전 건조하고 또 제가 예쁜 사진 또 올려드릴게요. 한번 참고하셔서요. 이렇게 스파이럴도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아름답게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탄력 있죠? 네.